또 프레임 마스킹 해볼까요? 몰딩 마스킹 하실 때는 이런 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? 커팅 매트 같은 거 꼭 하나씩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뭐 길이를 대충 이렇게 잘 재단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. 네. 좀 짧네요. 죄송합니다. 저라고 뭐 늘상 맞을 수가 없지요. 당연히.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 참 이 색깔 좋아하거든요. 네. 물론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해야 하지만 네, 저는 참 좋아하는 참 좋아라 하는 색깔입니다. 이렇게 겹쳐지는 데가 항상 헷갈립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. 특히 A필러 면적이 좁아서 보통은 한 번에 해버리는 편이에요. 저는 이렇게 이쪽하고 저쪽은 하든지 마스킹을 이렇게 한 번에 해보려고 하는 그 네. 좋긴 한데요. 사실 그러다가 항상 좀 꼼꼼하지 않게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제가 자꾸 포지션이 올라가네요.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은데 꼼꼼한 게 먼저입니다. 꼼꼼한 게. 작은 가위를 저쪽 작업대에다 놓고 왔어요. 마스킹 하실 때는 항상 색칼날 중요한 부분입니다. 색칼날
있으면 다시 한번 밀착을 시켜주시고요. 자, 네. 나머지도 계속 갈게요. 네, 마스킹이 다 끝났습니다. 네. 이거를 지금 유광하고 방광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칠해주면 좋은데요. 사실 이거 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냥 방광으로도 하겠습니다. 이 윈도우 부분이 작업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중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 실차에서 고무인 부분은 방광으로 해주고 여기 아닌 부분은 유광으로 해주면 이쁘긴 한데 워낙에 면적이 좁아서 고생해서 작업을 해도 티가 안 나요. 예전에 그 작업 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. 다 뿌려진 것 같고요. 네, 윈도우도 마스킹 했으니까 저도 마스킹 한 거 뿌려줄게요. 얘는 이걸로 뿌릴 거예요. 네.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알료 비율이 좀 높아서
차폐력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작업이나 안쪽 차폐할 때는 꼭 저거 써서 하고 있어요.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렸죠. 아이 참 뭐죠? 네 됐죠? 보시다시피 알료율이 상당히 높아요. 이거 뭐 희석을 제가 10개 한 게 아닙니다. 아직까지 뭐 그 표면이나 이런 데는 안 써봤고요. 그냥 이런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. 도장면 자체가 뭐 잘 나오고 이런 건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알료 비율 때문에 차폐라고 하나는 발군이에요. 그래서 요걸 쓰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또 계속 이어갈게요. 이제 거의 네. 다 돼가네요. 네. 갑니다.